안녕하세요. 해외 시민권 국내 1위 기업 셀레나 이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카리브해 국가들의 이민국 업데이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9월 초 세인트루시아와 그레나다 이민국의 행정 업무 중 인터뷰 실시에 대한 소식을 간략하게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카리브해 국가들은 앞으로 투자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투자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신청자에게 의무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는 화상 통화를 통해 가상으로 진행되고 추가 비용이 부과됩니다. 이 인터뷰 실시는 CBI 투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들의 신원 확인 프로세스로서 안전하게 지원자들을 선별하여 위험성을 완화하고 CBI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인터뷰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첨부된 인터뷰 양식을 작성하여 시민권 신청 서류와 함께 투자 시민권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지정된 지원서 양식의 인터뷰 시 선호하는 언어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인터뷰에 필요한 연령에 해당하는 각 지원자는 약 $1,000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면접 지침이 포함된 링크는 지원자가 면접 양식에 기재한 주소로 지원자에게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지침과 필수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은 영어로 공유되지만 인터뷰는 지원자가 선택한 언어 기본 설정을 반영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신청자가 질문에 올바르게 답변하지 않거나 신청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질문에 답변하도록 시도하는 경우 전체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정보가 기입되지 않도록 신청할 때 꼼꼼히 확인하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카리브해 CBI 투자 옵션 국가별 인터뷰 비용과 업데이트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국가들은 빠르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고 비교적 타 국가들에 비해 간편한 수속 과정과 저렴한 비용의 장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문의하는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셀레나 이민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